오늘 시간에는 사무엘상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선택된 사울, 다윗과는 무엇이 달랐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가장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사울왕의 폐위 사건입니다. 아직 세우지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가장 마음이 아픈 사건.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편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실수했다고 두 번 실수하니까 버리시잖아요.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것 같은데 다윗은 왜 안 버리고 사울을 버릴까? 하나님은 편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많이 알겠어요. 이제는 많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 땅의 가장 슬픈 이야기, 사울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슬픈 이야기를 없애고자 신약의 사울을 다시 똑같은 이름인 똑같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시 세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구약의 사울은 먼저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다윗 왕보다 먼저 왕이 돼서 실수한 사람.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 항상 먼저 된 자가 안 되잖아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에 먼저 된다는 말이 꼭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고 이런 식이잖아요. 천사가 아니고 인간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아니고 다윗왕이다 이런 식이잖아요. 구약은 다. 근데 신약에 들어가게 되면 베드로가 아니고 사울이 바울인 거예요. 나중에는.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으로 거의 끝나고 15장에 한 번 더 나오지만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 지금의 모든 기독교는 바울이 사울이냐 바울 되는데 바울로 말미암아 지금의 기독교는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결국에 기독교를 완성해가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사울은 먼저였는데 나중된 것이고 신약의 사울은 나중됐는데 먼저 된 거죠. 이렇게 그런 독특한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 이제 그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 앞에 그 일어난 일.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은 이제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이 되게 하는데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준비시키고 사울을 발견케 만들고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드디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최적의 사람 당시에 하나님이 선택한 최적의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째는 가문이 좋았어요. 9장 1절에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수로의 손자의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 가문이 좋았다. 이게 첫째는 가문이 좋았다.
가문이 좋았어요. 그 가문에 훌륭한 아들이 배출된 겁니다. 왜 이렇게 현손까지 5대까지 얘기를 하가면서 이 얘기를 합니까? 이 가문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조상들이 이런 이름을 기록을 하잖아요.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에요. 누구라고 딱 얘기하지 이름을 계속 5대까지 기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해서 기도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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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가지고 결국에 왕노릇할 자까지 태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문이 훌륭하고 유력한 자다, 하일, 힘 또는 재산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재력도 있었고 가문도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 믿음이 참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을 하도 달라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허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을 선택하는데 누구를 선택했느냐? 첫째는 아주 가문이 훌륭한 사람. 재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 그 다음에 5대 손까지 문제가 없는 이런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인데요. 그의 외모와 그 다음에 그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출중했다는 겁니다. 2절 기스에게 한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소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잘못 번역한 거예요. 바후르라는 말인데요. 젊은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바후르 젊은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사울이 이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먼저 기름을 받고 나중에 왕으로 추대가 되거든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때가 최소한 35에서 38, 9 정도는 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40살의 왕이 추대가 되어서 이제 제비 뽑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상당히 있을 것이고 요나단을 낳은 지 상당히 시간이 흘렀을 거다. 10년에 15년을 흘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기 아들 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준수한 터부 아주 좋다 잘생겼다 뭐 이런 말이겠죠.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아주 핸섬했고 키도 커가지고 전쟁을 잘하기에 그들이 저 이스라엘 민족이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왕을 세워서 블레셋으로 건져다 전쟁 잘하는 그런 사람을 요구했다고요. 전쟁 잘하는 사람을 요구했어. 그렇기 때문에 어깨 위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도 컸다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도 잘했죠. 처음에 보면 얼마나 전쟁 잘합니까? 전쟁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외모가 준수했다. 예, 체력도 좋았다. 예, 그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가서 보면 부모를 참 공경한 아주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에요. 5절 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자기 아들 사울에게 말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사환을 데리고 이 사환은 나르입니다. 나르라는 것은 소년 무슨 또는 그 종 이렇게 소년에서 종으로 가는 젊은 아주 나이가 젊은이죠. 그러니까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정도 되는 아이인데요. 그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종이겠죠. 종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보라 그랬는데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거기를 찾아다니는데 못 봤고 살리사 땅, 사알림 땅 그러다가 베냐민 사람의 땅. 이 베냐민 사람의 땅은 자기 땅이고요. 에브라임 산지는 숲 땅으로서 여기가 라마의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은 그 옆에 베냐민 바로 위에 있는 에브라임 땅이고 그 다음에 지금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이 베냐민 땅에 있는데 다 찾고 이렇게 뭘 이렇게 돌아다니며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찾지 못했는데 그 경계선이니까 숲 땅까지 가서 결국에 숲에 있는 라마 사무엘이 있는 데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숲 땅에 이를 때에 여기저기 돌아다닌 거예요.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니.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아무런 대꾸하지 아니하고 예
그리고 사환을 데리고 와서 맨날 며칠을 찾은 거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자 순종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 그리고 혹시 부모가 걱정할까 봐 암나귀는 고사하고, 암나귀들이 암나귀 들을 잊어버렸어요. 암나귀 하나를 잊어버린 게 아니고 암나귀가 송두리째 나간 겁니다.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옛날에는 암나귀가 이동수단이었기 때문에 매우 비싸고, 그리고 암나귀를 타고 다니고 암나귀에다가 물건을 싣고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으러 갔는데 그게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를 보게 되면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았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보게 되면 그 사환이 대답하기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7절에 보세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이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우리 용기에, 우리 그릇에, 통에 빵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말하기를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그걸 드리고 가르쳐 달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환의 말도 귀를 기울여요. 아랫사람의 말도 무시하지 않아요. 아랫사람이 말하면 무슨 소리냐고, 내가 가자면 가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 예의도 밝아요. 그런데 그냥 갈 수 있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데 뭔가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벌써 떠나온 지 며칠 돼가지고 3일이 지금 지난 거예요. 며칠 돼가지고 이 빵까지 다 떨어졌다. 레헴 빵까지 다 떨어졌다.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드릴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제게 은 한 세겔 4분의 1 예. 있으니까 이거라도 우리가 드리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도 공경할 줄 알죠? 아랫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알죠? 부모를 공경할 줄은 알죠? 체력도 좋죠? 잘생겼죠? 가문이 5대 동안 문제 없이 이렇게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좋은 인물이 태어났죠?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겸손합니다. 마지막 겸손 21절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말하기 21절에 대답해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렇게 말씀하니 하나님 당신을 쓰려고 당신과 당신 집을 쓰려고 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겸손도 해요. 이보다 좋은 사람 있으면 골라보라고 그랬어요. 이보다 좋은 사람 있으면 골라보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떼쓴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사사 저 필요 없습니다. 사무엘 저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전쟁 잘하는 우리를 블레셋에서부터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때를 쓴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사람을 찾았는데 어떤 사람을 찾았어요? 방금 그런 사람을 찾은 거예요. 고르고 또 골라서 최고로 훌륭한 왕 할 수 있는 가문 5대째가 준비됐다니까. 5대째가 다 준비됐으니까 너가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에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을 한번 17절까지 세 구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 개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나 제어하리랍니다. 원문을 보면 야차르 제어할까 컨트롤할 것이다 그런 말인데요. 자 우리가 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네게로 한 사람을 보낸다. 자 그럼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암나귀가 갑자기 여러 마리가 문이 열려가지고 집을 나간 것이 우연인가요? 우연일까요? 3일 동안을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암나귀를 찾지 못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내가 누구하고 함께 가라고 해서 누구하고 함께 가는데 그 사람 동행자가 이 사원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만나자라고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못 갔을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 이 사람이 우연일까요? 우연히 그 사람 붙여줬을까요? 다 하나님의 각본이라고요. 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연처럼 가장되어 있는 거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거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렸으니까 아유 우리는 큰일 났다. 뭐 우리의 뭘 잃어버렸으니까 큰일 났다. 잃어버린 게 누구하고 만나는데 그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5대째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아랫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환이 말해도 들은 거지. 쉴땀 소리 자빠졌네. 우리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뭔 소리야. 빨리 가야지. 나중에 가서 이제 내일도 봅니다만 뭐 오늘 나왔죠. 본문에 거나하게 3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준비해. 너를 위해서 전에 준비했던 음식을 요리사에 가져오라. 미리 올 줄 다 알고 그 사람에게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상석에 앉혀가지고 장차 왕이 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사무엘도. 왜? 전 다 가르쳐줬잖아요. 선견자. 선지자하고 선견자 차이는 뭐냐. 선견자는 미리 보는 자예요. 씨어예요. 씨어. 라 보다. 예. 로엘인지. 로에. 로에. 라아에서 보다라는 말에서 왔죠. 로에 네, 선견자 미리 보는 자 환상으로 다 본 거예요. 누가 내일 올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으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미리 내일 무슨 일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보게 하고 그 사람이 오면 드려서 이렇게 고기를 준비했다가 따로 그 30명 중에 최고 왕처럼 대접을 해라.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준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일들을 경험할 것인가? 우연은 없다. 우리는 하나하나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번 한 번의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이 예배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회개 천국 복음을 들었대. 우연히. 우연히 핸드폰에다 우연히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연히 나는 설교 다른 사람 안 듣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우연히 봤다는 거예요. 우연히. 우연히 봤는데 야 하나님이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풀어지게. 영적인 세계와 이 말씀 어떤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말씀만 하는 데가 있다고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무진장 강조해서 말씀은 무시하는 데가 있다고 해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성경과 성령, 주님이 저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너는 성경과 성령을 다 너에게 주마. 너는 말씀과 영의 세계를 다 깨달을 수 있느니라. 그렇게 사명을 준 거예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다 깨달아지게 되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저는 제가 우리 조상이 예수님을 안 믿었고 그래서 잘 배우고 싶었어요. 잘 배우고. 그래서 참 우리 교단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훌륭한 분들의 부교육자로 졸업하면 들어가서 거기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 많이 배울 수 있겠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모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네 교회 좀 들어가면 어떡하냐. 네. 형님 교회 그 자리 혹시 빈 자리 없어요? 한번 네. 언제 한번 모집합니까? 내가 원서 낼 테니까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언감생심. 뭐라 하는지 아세요? 원서 넣지 마라. 이거예요. 쓸데없다. 이미 다 결정됐다. 네 부모가 훌륭한 목사님이라 한다면 혹시라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는 아무런 너희 아버지가 장로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유력한 사람도 아닌데 누가 너를 믿고 써주겠느냐. 한 사람을 써야 되는데 쓸 사람이 없다. 그리고 고향이 어디냐. 고향 그거면 안 돼. 우리나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돼.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데 그 지역이라는 출신 때문에 안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떻게 배우고는 싶으나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관하여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이 방면을 처리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한 겁니다. 엄청난,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누구 도움을 안 받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국어 국문학과를 들어가게 한 이유가 있겠잖아요. 나는 우연히 들어간 거지만 나는 우연히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겠냐 그 말이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못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뭘 얻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내가 유력한 집안의 5대 믿음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내 부모가 하나도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근데 나는 부모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없어서 나는 쓸모없겠구나 그리고 포기했더라면 오늘의 지금 이 상황이 발생되겠냐 이 말이죠. 며칠 전에도 30년 동안을 저 안식교에서 깊다 성경 공부 이상구 박사 다 뭐 알미고 다 이렇게 그랬던 사람이 드디어 이상구 박사가 뭔가 이 잘못되었다 그랬다가 좀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영혼 멸절설이잖아요. 영혼 멸절설. 영혼이 죽으면 안식교는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천국만 갑니다. 지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 멸절설에 관하여
이런 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천국이 진짜 있나 박소리 목사였더니 박소리 목사가 거짓으로 이 천국을 봤다는 박소리 목사를 조사하다가 제 설교를 본 겁니다. 오! 안식교에서는 영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방언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거든요.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면서다가 오! 진짜 내가 알려고 하는 데를 알려고 하는 데가 가짜인 것도 있구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닫게 되는데 와 이런 세계가 있다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그 사람이 가문이 좋은데 태어나든 가문이 안 좋은데 태어나든 뭐든지 그 사람이 성품이 어쨌든 그런 생김새가 어떻고 그 다음에 취향이 어떻고 그 다음에 열정이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보면은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깊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인생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도 다 하나님의 잘 거기를 돌파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뜻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일이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 예. 너무 좋은 일을 좋은 일만 일한다 해서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조상 5대가 수고했거든 그거. 너 그 왕 되려고 하려고. 네 스스로가 잘난 게 아니라. 예. 우리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아. 그래서 결국에 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선택될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다 알려줍니다. 내일 오게 되면은 그를 잔치 상석으로 앉혀라. 그래서 미리 준비한 음식을 대접을 짝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서 그에게 혼자 있을 때 기름을 부어라. 이게 다 내일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일은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이가 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예정일까요? 참 이 고민을 풀 수 있는 사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예정인가? 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왕을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5대 동안 준비해서 그 영을 기스의 부인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울왕이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왕을 원하니까 원래 사울은 왕으로서의 그런 예정은 없고 유력한 어떤 그런 그 어떤 다른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원해가지고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전체를 다 스캔을 다 해보니까 이가 제일 훌륭하다 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고 한다면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를 계속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자, 12장을 넘어가 봅시다. 나중에 계속 나오겠지만 13절입니다. 1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는데 너희가 요구한 왕 달라 해서 너희가 구한 왕이다. 이 왕은 너희가 구한 왕이고 너희가 선택한 왕이다. 제비 뽑아서 다 선택하거든요. 너희가 선택한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너희가 바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이 와가지고 지파의 왕 장들이 와서 선택한 거 아닙니까? 17절 그 밑에 내려가 봤어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왕을 구한 일이 잘한 일이 아니었어요. 분노하셨다고 호세아 13장에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당장은 표현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다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분노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분노했는데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을 세우려고 계획을 해서 하늘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그의 영을 기스에게 집어넣었다고 한다면은 제대로 구했네 이렇게 아닙니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구했구나.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잘하느냐 이렇게 했겠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왕을 구하다니.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고 너희들은 사사인 사무엘에게 지금 지도를 받아서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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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서 그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왕들을 구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시기지. 너희들이 지금 왕을 구할 시기가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택도 이 땅에 태어나서 선택도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선택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선택은 하도 보채서 지금 해준 겁니다. 예전 가운데 블레셋을 쳐들어가게 해가지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고 그들이 스스로가 원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 게 아니었고 이 인간의 욕심이 사사 통치 하나님의 신정 통치 안 받고 싶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왕하고 잘 짝짝꿍 해가지고 우리 외국에 친임 안 받고 살겠다 뭐 이런 욕심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 왕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거꾸로 얘기해 봅니다.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훌륭하게 살다 갔을까? 왕으로 선택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살다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왕이 돼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왕정 통치를 해야 될 때가 되기 때문에 준비해서 영혼을 보내주신 영혼이었다 한다면 하나님 분노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허락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냈다고 말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지 하늘에서 준비된 일꾼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왕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영혼을 거기에 합당한 영혼을 그 집안 그 나라에 거기에 보내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면 가장 완벽하게 일을 하고 중간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할 확률이 훨씬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없었는데 자기들이 강제로 하나님 안 들어줄 수 없다니까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들어주시는데 그래서 최상의 선택을 한 것이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15장 넘어가서 공부를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왕으로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 어떤 집안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왕까지 세워져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왕으로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왕으로 당신이 세웠기 때문에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 그래서 80세까지 안 죽여요. 왕의 버림을 당해도 회개하기를 원해서 끝까지 안 죽입니다. 안타까움이 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무조건 간구하지 말고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복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좋아요. 감당치도 못할 거 달라고 해서 그거 해서 교만해서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심하고 예정했던 그 복을 나에게 달라고 나는 다만 그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
주시려고 생각했던 그 복을 달라고 하면 그럼 훌륭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에 그것이 잘못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사무치는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속 남는 거죠. 이 문제에 관하여는 사울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다. 그러나 그 섭리 가운데서도 인간의 욕심에 따른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합당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그릇이 내게 먼저 되겠습니다. 그 되게 해달라고 깨끗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만한 그것을 저에게 주셔서 성실히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욕심내서 달라고 하지만 그것이 분수에 지나치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계획하시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과분한 것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행할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하고 그릇이 먼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때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